선풍기 좀 꺼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불교 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팔정도에서 정, 즉 우리가 바르게 본다, 바른 수행의 길, 바른 마음 공부의 길, 바른 삶의 길 해서 바르다라는 게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 교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팔정도 하면은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이게 이제 뭐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견하면 바르게 견, 본다, 바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 혹은 바른 불지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보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실천, 불교의 실천이 첫 번째가 정견이니까, 아, 바르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르게 보는 게 무엇일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른 지견이 무엇일까? 바른 견해가 무엇일까? 부처님의 어떤 올바른 견해를 공부해서 부처님의 올바른 견해대로 인생을 살면 잘 사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불교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되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 말씀에 마찌마 니까야라는 경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타마 부다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열애는 그 어떤 견해도 취하지 않으며 모든 견해를 없애버렸다 라고 답하고 있고요. 이어서 열애는 모든 견해, 모든 짐작, 모든 나라는 견해, 나의 것이라는 견해를 깨버렸고 떠났으며 멸해버렸고 없앴기에 그 어떤 사견도 생겨나지 않아서 해탈을 얻었다. 정견을 하라고 해서 어떤 견해, 부처님은 그럼 어떤 견해를 지녔느냐? 그 견해를 내가 공부해야지만 그 견해대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비슷하죠. 어떤 스승을 찾아가든 어떤 사상, 철학, 종교를 찾아가든 여기서 주장하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걸 설명하면 그걸 내가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에 이르는 길을 누구나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특정한 부처님의 견해를 쥐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양반은 자꾸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또 이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견해가 왜 없냐? 있지. 부처님은 연기법도 설했고 중도도 설했고 사상제도 설했고 삼법인도 설했고 팔만 대장경을 어마어마하게 설했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부처님은 평생 그렇게 많은 것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부처님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설한 어떤 교리가 있거나 부처님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 주의 주장이 있거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무엇이냐면 아무 문제 없는 현실에서 삶은 아무 문제 없이 삶은 이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완전한 극락세계의 삶이 정토의 삶이 지금 이대로 펼쳐져 있는데 이 삶을 사람들이 문득 한 생각 착각을 해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제 좀 쉬운 비유를 든다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살고 있는데 이렇게 광안리 앞바다를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 광안대교를 이렇게 보고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광안대교를 보고서는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저 광안대교를 저렇게 흉물스러운 걸 만들어가지고 저기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 사람이 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저거를 처음 지을 때는 찬반도 많았지만, 짓고 나니 이렇게 부산의 랜드마크처럼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 흉물스러운 걸 저렇게 왜 해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 살고 있는데, 나 평소에는 이렇게 산책도 자주 했는데, 그게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길을 걷기도 싫어져요. 쳐다보면 꼴보기 싫고, 왜 저렇게 싫은 걸 저렇게 해놨을까? 이게 신기하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됐든, 옆집 사람이 됐든, 누가 되었든, 혹은 정치인이 되었든, 혹은 연예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TV 토크쇼에서 하던 한마디 말 딱 듣고 나서 갑자기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를 보고서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싫다라는 생각을 하나 딱 가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좋고 싫은 게 생겨서 좋은 거는 계속 보고 싶고 싫은 건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러면 산책을 하면서 계속 그걸 보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막 그때 누가 저걸 기획한 거야? 그때 시장은 누구였어? 뭐 온갖 생각들이 막 이어지면서 그걸 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견해 속에서 그것은 보기 싫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있는데 그게 좋거나 싫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산에 집에 이제 늘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싼 자취방을 찾다가 가장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가면 거기 집 한 채가 이렇게 있는 그 집에 이제 자취를 했는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늘 학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밤에 친구들하고 뭐 술을 한잔 마시고도 밤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 편하게 그냥 다녔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가 그 가는 길에 그 묘지 있는 거 봤니? 이래서 아니요. 그 묘지에 밤에 가다 보면 거기서 귀신을 만난단다. 먼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막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맨날 아무 문제 없었던 길이 갑자기 그날 밤부터 이제 두려움의 길로 바뀌고 무서운 길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앙당 같은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앙당이라고 해도 그냥 나무일 뿐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거기 가서 뭐 매달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과도 같아서 함부로 막 올라가고 함부로 꺾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막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밉게 보지 않았을까? 선앙당에 있는 신이 나를 찍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당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나무에게 나무를 올라타고 막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나무가 함부로 서 있을 뿐인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개념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오래된 나무라 신이 있어. 우리 마을을 지켜줘. 뭐 이런 개념을 입히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올라타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천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게 이제 성스러운 어떤 나무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자연 그대로일 뿐인데 그걸 내가 이런 견해를 입히고 저런 견해를 입혀서 성스럽다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를 입히는 것이죠. 혹은 산 중에 그냥 산소가 하나 있을 뿐인데 거기에 이제 귀신이 나올지도 모른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나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견해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던 길이 그때부터 무서운 길로 바뀌고 그냥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성스러운 나무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늘 있었던 다리 하나가 내가 꼴 보기 싫다거나 경치가 좋다거나 하는 이런 견해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던 일이,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견해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도 덜어드렸는데 늘상 있는 경험들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싫다라는 견해를 쥐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저희 어릴 때 집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기찻길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그 누구에게도. 그런데 친척이 한 명 놀러 왔다가 친구가 놀러 왔다가 가면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기차가 지나갈 때 완전히 전 집안이 흔들리는데 완전 기절을 할 노릇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여기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하다. 너희 가족은 전부 다 신기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살다가. 이와 같이 사람들은 특정한 견해를 딱 취하고 어떤 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시골에 농장 같은 데서 막 똥냄새가 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저 냄새 때문에 저 축사를 어떻게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걸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구수하게 나던 냄새가 갑자기 맡기 싫은 냄새로 돌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견해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그 견해에 집착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것일 뿐이다. 그 괴로움은 진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그 한 생각 집착하는 생각, 극단에 치우친 생각, 그걸 쥐는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너 스스로 괴로운 것을 만든 것일 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정견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줌으로써 본인이 왜곡된 의식, 왜곡된 생각을 깨뜨려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원래로 돌아가도록, 아무 일 없었던 일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거리를 밤에 길을 지나간다. 밤에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냥 무견히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좋아하기 시작했다.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늦게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뭐가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온갖 걱정, 근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던 현실에 내 관심사, 내가 좋고 싫은 것으로 나눠놓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을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난 이게 좋고 저건 싫어, 나는 좋고 싫은 것으로 구분해 놓기 시작했고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저건 싫은 거야, 내 인생에 이건 도움이 되고 저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죠. 구분짓는 견해를 갖기 시작했고 또 이게 옳고 저건 틀려라는 견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상당히 그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을 좋아했었어요. 진보라고 할 만한 정치 성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뭐 막 그러더니 나중에 만났는데 이제 완전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저것은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쥐기 시작함으로써 나와 견해가 다른 저쪽 진영의 사람들은 나쁘고 틀렸고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런 견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러 나눠놓고 싸우기 시작해요. 저쪽 진영의 사람을 보면 꼴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있는 그들의 아무 문제없는 현실이 갑자기 내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게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인 줄 모르고 저놈이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괴롭지, 저놈이 잘못된 정책을 펴니까 내가 괴롭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괴로운 줄 모르고. 즉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한 불교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개발하거나 아니면 발견해내거나 뭐 이런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중생이 어떤 데 사로잡혀서 괴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은 다 천차만별로 괴로움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A라는 정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자기에게 달린 문제고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죠. 문제가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원인을 깨뜨리도록 이끌어 주실 뿐입니다.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중도를 알려줌으로써 균형을 잡게 해주어서 그 사람에게 치우친 견해를 깨뜨려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허무주의야.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불성이라는 찬란한 보배가 있다. 이렇게 있음을 또 설명해 줌으로써 그 치우친 견해를 또 깨뜨려 주어서 이 사람을 괴로움에서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부처님은 특정한 법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견해를 깨뜨려 주는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불교,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17년도, 19년도인가 두 번인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냐 이랬더니 파사현정 이거를 교수님들이 정했더라고요. 근데 그 파사현정이 불교의 주 모토입니다. 파사, 삿된 것을 파, 깨뜨리면 현정,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바른 것은 본래 있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이 파사현정이라는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본래 부처다라는 생각이 본래 부처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그냥 교리인 줄 알았어요. 나에겐 해당되지 않고 부처가 되면 그때 가서 그렇겠지. 지금 나는 본래 부처가 아니지. 나는 무지몽매한 중생이고 괴로운 중생이고 부족한 중생이라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발고 닦고 복을 짓고 노력하고 길을 써서 착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근데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너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때야.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야. 지금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열심히 복도 지어야 한다.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절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절에 와서 보시도 해야 되고 무수히 해야 할 게 많다. 지금 이렇게 놀고만 있을 것이냐. 빨리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삼천배 만배 하고 TV에 보면은 매일마다 만배를 백일 기도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밥 먹듯이 매일같이 20년 동안 뭐 삼천배를 했다는 사람, 이천배, 천배를 했다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비참하고 능력 없고 근기가 낮고 난 수행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부처님 앞에 고개 들 면목이 없다. 스님들이 장좌불하로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또 스님들만 그럼 모르겠는데 내 주변의 도반들이 보니까 어떤 선방을 다니면서 그 선방에서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앉아 있더라. 한 번 앉으면 금강경을 칠독을 하더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막 3만독, 5만독, 10만독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막 긴장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나중에 죽고 나면 염라대왕 앞에서 면목이 없을 것 같고 지옥을 선고받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이제 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 하는 얘기가 종교가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장사를 통해서 종교가 먹고 살아왔다. 그걸 종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길래 그때는 상당히 욕을 했어요. 왜 이렇게 종교인들을 폄하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종교인들은 중생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더 보시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수행해야 되고 지금 이대로는 중생 나부랭이밖에 되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열심히 복짓고 절에 와서 보시도 하고 하십시오.
뭔가를 막 해야 된다. 해야지만 넌 완성될 수 있다. 지금은 부족하다. 이것을 조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종교가 부흥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보니까 그렇게 저도 불교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늘 자존감이 낮고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슈퍼맨들이 우리 주변에 워낙 많습니다. 한번 앉으면 10시간을 앉아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0시간을 못 앉습니다. 막 어릴 때 그 친구를 그 도반을 쫓아가 보려고 막 난 진짜 내가 저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느냐, 난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겠다 하고 버티다가 몇 시간 있다가요 정말 이게 너무 심하게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해봐서 아는데 갑자기 몸살 감기 같이 이렇게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몸살 같이 막 옵니다. 쓰러져 죽겠더라고요. 세상이 노랗게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만에 다리를 풀고 나서 얼마나 좌절감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난 거봐, 나는 너가 이러고도 수행자냐, 너는 한없이 부족한 놈이다. 그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굳게 철덕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노력하고 변하고 뭔가를 해야지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이미 부처이고 언제나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가 아니면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을 수조차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부처니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귀라는 이 껍데기 육체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진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스스로 외면했을 뿐이지, 분별 망상을 더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부처가 진짜가 아니고 삶이 진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진짜야 라고 믿음으로써 삶을 거부하고 삶을 내 식대로 취사간택하고, 취한 거는 더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거, 싫은 것은 더 버리려고 하는 이 취사간택심으로 삶을 재단하는 겁니다. 내 식대로. 삶이 진리인 줄 모르고, 삶이 진실인 줄 모르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는 저 부잣집, 돈 많은 집, 뭐 어떻게 화려한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만 부처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산골짜기 절에만 부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대로 부처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턴가 특정한 견해를 취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건 옳고 특정한 건 틀리다라는 생각을 쥐고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성스럽고 속스럽고 이런 것으로 나눠놓고, 그 나눠놓은 내 생각으로 나눠놓고 그걸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참함이라든지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런 환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 머릿속에 견해, 분별심,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부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대로의 삶이 현실이 바로 진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부처입니다. 옛날 제자가 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부처가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필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땐 제자가, 어떻게 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을, 큰 스님을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너가 바로 부처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바로 부처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겠습니까?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어록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믿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리 바로 진실이라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내 특정하게 이게 맞다라고 했던 그 쥐고 있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걸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해요. 내가 옛날엔 그걸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견해는 옳거나 그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쓰고 집 있는 사람에게 막 세금을 잔뜩 물리는 정책을 쓰면 무주택자는 되게 좋아하겠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본인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나면 이제 그런 정책을 싫어하고 좀 세금 좀 깎아주고 세금 좀 덜 물리고 이런 정책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특정한 정책이 옳고 그르기 때문에 좋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내 인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은 바뀝니다. 그게 진짜 옳거나 진짜 틀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잣대는 내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견해, 그걸 쥐고 있고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끼고 자기 세계관이라고 느껴서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판가름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정책은 옳고 저 정책은 틀렸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을 좋거나 나쁘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하는 그런 삶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극단이에요. 양극단. 맞다 틀리다 옳다 분별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은 그냥 여러분 삶일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어떤 특정한 옳은 견해가 있어서 그 옳은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정견이 아니고 그거는 치우친 견해죠. 옳다거나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견해를 쥐고 있는 것은 치우친 견해, 극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옳고 저건 틀렸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도 좋고 모든 걸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되 한 바 없이 해라, 함이 없이 하는 도리, 무위법의 도리.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게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공성,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그냥 마음껏 써먹어도 좋습니다. 옳다는 얘기를 해도 좋고 틀렸다는 얘기를 해도 좋고 자식에게 이건 틀렸으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내 안에서 집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아니 당연하게도 많은 불자분들 만나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불교를 공부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다가 자식이 막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막 엄마가 틀렸고 내가 맞아 하고 막 따지면 이게 이기실 수가 없으니까 회초리를 들고서는 이게 어디서 따지고 어른한테 대드냐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내가 안 가르쳤냐면서 성격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서 막 혼을 내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내 주장을 그 아이에게 딱 강요를 시키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늘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아이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줘 보겠다. 이게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고 너는 절대적으로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저 아이가 맞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보살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굳게 믿었던 부분조차
아, 이게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된답니다. 뭐 당연히 게임 안 하는 게 옳죠. 공부하는 게 옳죠. 근데 이게 반드시 옳진 않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에 게임 전문가가 되어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 대박을 터뜨리는 게임을 발명할 인연이 그 아이에게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았을 수도 있죠. 그 아이가 공부만 하다가 공부만 너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옳다고 느낀 대로 공부만 너무너무너무너무 하다가 실제 저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정신 이상이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하잖아요. 막 난독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그걸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견해가 열려있는 부모님은 그 자식은 열려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막 강요하고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 그 바이런 케이티의 그 이제 네 가지 작업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이 맞는가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은 옳아라고 생각한 그 말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옳은 진술은 그걸 뒤집었을 때다. 너는 게임하면 안 돼! 이게 옳다는 거잖아요.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이게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가 오히려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는 게임을 해야 돼! 이게 더 옳을 수 있죠. 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다 게임을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게임을 하면 안 돼가 더 옳을까요? 게임을 해야 돼가 더 옳을까요?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특정한 하나만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죠.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이게 옳을까요? 너는 공부만 해서는 안 돼가 더 옳을까요? 공부만 해서는 안 돼가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뛰어놀아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친구들과 게임도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더 옳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친구들한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능성,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옳다라는 그 견해,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정견이 아닌 정견에서 벗어난 생각들입니다. 정견은 어떤 생각에도 과도하게 집착하고 취하고 고집하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정견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부따는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 어떤 견해도 취하지 않으며 모든 견해를 없애버렸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정견입니다. 모든 생각은 인연 따라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 내 과거 경험에 따라서 인연 따라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행위, 수많은 삶의 경험을 만들어왔고 그 경험이 만들어져서 무명, 행식,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의식들은 경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도적대 도적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이의 평생 소원은 도적대 도목이 되는 걸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런 실체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비실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정견,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연기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굳이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이지 연기법을 막 계속 생각하면서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니까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라는 사실을 꿰뚫게 되는 것이죠. 연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보는 것,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보는 것, 비실체성으로 보는 것, 실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로서 보는 것.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둘로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빠서 좋은 걸 더 많이 좋아하는 건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자비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다 나쁘다 나눠놓고 이 사람은 좋게 보고 저 사람 나쁘게 보는 게 자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통찰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무분별심이 자비입니다.
무분별심이 바로 지혜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정견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가 있느냐? 그냥 볼 뿐입니다. 볼 뿐. 물론 해석해야 할 땐 해석하고 생각해야 할 땐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정사유가 나오거든요.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나오는데 바르게 사유해라. 바른 사유는 어떤 사유, 어떤 생각이 바른 사유이냐? 사유하되 사유한 바 없이 사유하는 것, 생각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는 것. 즉 이 말은 그 생각, 그 사유, 그 견해에 견해를 가질 수는 있고 그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내 견해, 내 생각에 주장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 거기에 쥐지 않는 생각, 그것은 정사유입니다.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자주자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중도로 본다면, 정견에서 본다면 이것을 죽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해석하는 것이죠. 즉 정견한다라는 것은 실상을 마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는 실상이 아닙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에 보았던 기존의 것과 지금 현재의 것을 비교하는 의식적인 습관,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별해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늘 왔다 갔다 하고 그 과거나 미래를 진실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이 실상이냐? 과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생각, 이미지, 개념, 기억일 뿐이죠. 과거는 완벽한 기억이잖아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진실로 없어요.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매 순간 현재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도 진실이 아니고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무엇이 실상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으로서 만나게 되면, 정견으로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능력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알려면 과거에 내가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비교해야 이 사람은 크다 작다가 나와요. 그건 벌써 분별입니다. 그 사람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보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말, 견해,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듣는 연습.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명상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하면 그것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이렇게 해석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들을 뿐. 새소리가 지나갔네? 이건 분별입니다. 그냥 어떤 소리가 그냥 왔다 사라졌다는 그 사실만 알아차리는 것이죠. 새소리라고 해석하면 벌써 명상이라고 해서 명,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개입시키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소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들려오는 어떤 소리의 파장을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1분, 2분이라도 2분 명상, 잠깐 잠시 앉아서 내 몸을 경험해 줄 수 있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경험해 줍니다. 그런데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구나, 호흡이 따뜻하구나 차갑구나, 호흡이 길구나 짧구나, 이건 다 분별입니다. 그냥 무언가 움직임이 경험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죠. 봐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윗바산하고 그게 진정한 명상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그냥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이 감각을 느꼈다,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 이건 다 분별입니다. 그냥 듣게 되면
새소리가 지나갔는데 이게 내 안에서 난 소리인지 바깥에서 난 소리인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입니다. 거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지 내가 저것을 들었다, 내가 저걸 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자와 듣는 것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죠. 하나가. 하나의 진실, 일진법계, 일불승.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지 않게 됩니다.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진실, 무엇이 진실인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나 여기에도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죠. 그러면 이 정견을 통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견해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에서 내 스스로 노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견해로 만든 괴로움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있는 그대로 이대로 아름답구나, 이대로 완전하구나, 이대로 삶은 완전한 불국토에서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 내 분별만 시비 걸지 않으면 세상은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만, 갈고 닦고 노력하고 해야만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이 자가. 그래 됐을 때 죄의식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처가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자유로웠구나. 지금 이미 충분하구나. 지금 이미 나는 아름답구나. 내가 10시간 동안 앉아서 자선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대로 부처이구나. 그런 스님들을 보고 옛날에는 넌 앉아서 좌불을 연습하는 것이냐 하고 욕을 했어요. 장자불화 같은 걸 하는 저런 어리석은, 욕하는 용어로서 장자불화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옛날에는.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해야만 내가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완전하고 이미 부처이고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이 추구해서 추구의 끝에 만나게 되는 그 완전한 이상향의 어떤 존재, 그게 바로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이 이미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이고 내가 바로 부처다.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